우리 17보병사단 군신랭팀 준비됐습니까? 예! 이해병사단 상승불패팀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!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조리전투를 시작합니다. 상업고, 상업고. 상업고. 파이팅! 오늘 준비된 채소들이 다 친환경 채소들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군신랭팀은 이제 소고기 준비를 했는데요. 네, 군신랭팀은 소꼬리곰탕과 양파자갈치, 상승불패팀은 귀신 잡는 갈비탕, 그리고 오하열의 편백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야하하. 지금 뭘 넣네요, 근데? 보통 뺄 때 그 설탕을 넣거나 탄산수 넣으면 조금 핏기가 더 빠지긴 합니다. 조금 시간이 좀 단축됩니까? 그 연육도 되고요. 그리고 소꼬리를 사용하는 팀 거는 네. 살이 부드럽게 나오면 일단 80점 이상이다. 맞아요. 이 꼬리곰탕, 이 소꼬리는 정말 그 부드러운 맛에 먹는 거거든. 맞아요. 그 뼈가 아주 뭘 발라먹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가 이렇게 막 패여있고 이렇잖아요. 거기를 혹 하고 당겼을 때 쏙 들어와야. 아. 살만 부드럽게, 저건 뭐 간을 막고 아닌 걸 떠나서 압력솥에 빨리 들어가야 돼. 나 압력밥솥 제일 친절할게. 오늘 이제 쓰는 불교 네. 상승불패팀은 갈비거든요. 맞습니다. 갈비탕인데. 네. 빨간 소갈비탕인데. 오. 모든 장병들 레시피 중에 한 두 번째 안에 드는 똑똑한 레시피예요. 똑똑한 레시피다. 똑똑한 레시피가 또 나왔어요. 본인들의 실력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레시피를 짰는데 딱 기대하는 것만큼 하면 승리할 수 있다. 쉽게 말해서 고기만 익으면 아. 맛이 없을 수 고기만 없는... 익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. 다 되셨어? 예, 다 됐어요. 오케이. 4분 지났어, 지금. 예. 네, 군신랭팀의 강준석 일병. 소꼬리가 사실 좀처럼 보기 힘든 재료이긴 한데 어떻게 사용할 생각을 하셨을까요? 맹호 대대원들이 소꼬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대원들을 생각하면서 고른 메뉴이기도 합니다. 아, 굉장히 똑똑합니다. 어떤 오늘 심사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병들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맞습니다. 그 멘트를 빠뜨리지 않고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똑똑해요, 강준석 일병.